의료 사고,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일단 1등을 하고 싶어서 의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죠. 절대로 알려주진 않아요. 의료 사고 당한 사람들이 이런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잘못한 점을 어떻게 의료 사고에 두 번 우는 환자들,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어난 지 겨우 3개월 된 딸이 굶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인터넷 게임을 즐기던 부부가 구속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그 중독성 때문에 전자 마약이라고도 합니다. 병원에 갔다가 엉뚱한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해보지만 이길 확률은 낮습니다. 험난한 의료 분쟁, 강지웅 PD가 취재했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제도가 과연 이거인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사고의 원인과 의사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나 환자 가족의 책임이다. 입증 책임 전환이란 이 입증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것이다. 잘못이 없음을 의료진이 직접 증명하는 것. 이는 의료 분쟁에서 환자 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되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당신네들이 이런 경우 닥쳤을 때 사상 첫 의료 분쟁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당신이 사람 죽였지라고 했을 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 안 죽였다고 증명하는 게 쉽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전히 계속 그러면은 그 환자로 하여금 다 그걸 주장 입증해서 그 험난한 소송까지 그 소송산을 넘어서 구제를 받게 하고 못 받으면 nothing 이거를 갈 것인지 전문가인 의사로 하여금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니까 짧게 노력해서 그러면 좀 너네들이 주장 입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는 험난하기만 한 의료 분쟁, 해법은 없는가? 황 씨는 1년 전 아내를 잃었다. 아내 오 씨는 첫 딸을 낳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제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집사람 살렸을 텐데. 26살 젊은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 황 씨는 지금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 끝끝내 집사람이 이제 숨 거두기 며칠 전에 오랜만에 맑은 정신이 왔더라고요. 맑은 정신이 와가지고는 막 하는 게 한 얘기가 집에 갈 거라고 아기 한번 못 하나 보고 떠났어요. 처음에 이상 징후는 태반 조기 박리로 인한 과다출혈. 태아를 감싸고 있는 태반이 분만 전에 일찍 떨어져 나가 자궁 내 출혈이 발생한 것. 황 씨 안에는 출혈이 멈추지 않는 혈액 응고 장애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진료 기록에 보면 패드가 2분의 1 젖었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혈로 산모 패드가 2분의 1이 젖었다는 것 자체가 출혈량이 상당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한 대 놔줬어요, 진통제. 출혈은 점점 심해졌고 황 씨가 여러 번 의사를 불러봤지만 그때마다 간호사가 찾아와 진통제만 놔주고 갔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경련에 황달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모습을 나타낸 것은 수술 후 13시간이 지난 뒤였다. 뭐라고 이제 의학 용어 섞어가면서 하는데 블리딩이란 말이 이제 피란 건 그때 당시에도 알았거든요.
환자가 어려지니까 다 깨워서 이제 피를 먹으래요. 각종 주사를 놓는다고 혈관을 잡아도 혈관을 안 잡혀요. 혈관이 안 잡혀요, 혈관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아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병원 측은 급히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각종 수술과 치료로 사투를 벌이던 황 씨의 아내는 결국 입원한 지 4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황 씨는 병원의 부주의로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희들 처치 과정 자체가 쭉 살피면서 적극하게 좀 진행이 됐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이송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조치를 계속 취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과다해가지고 수혈을 이송해서 병원에서 했고 출혈은 어느 정도 먹고 그랬는 걸 알고 있고요. 병원 측은 사고 직후 황 씨에게 합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합의를 보려고는 노력을 하고 합의를 처음부터 보려고 그랬죠. 사고 나면은요. 그래서 병원이 위기 떨어지기 때문에 잘했든 잘못했든 단방에 결정이 나는 문제가 되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걸 가면서 개인의 피해보다는 합의해서 병원의 피해가 크거든요. 합의를 보게 되면은 죄가 너무 작아지니까요. 사실 그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합의 안 본다고 저를 참 진짜 죽일 놈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마치 돈에 눈이 멀어서 진짜 돈 좀 받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으로 오히려 매도하고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억울함을 알릴 길 없던 황 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다. 글은 삽시간에 퍼졌다. 황 씨를 향한 격려의 글과 함께 병원을 비난하는 댓글도 빗발쳤다. 병원 측은 황 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인터넷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솔직히 말해 자기가 뭐 부인 죽어서 피해자라 생각하지 우리 병원도 과실 여부를 놓고 병원 측과 황 씨 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결국 황 씨는 담당 의료진을 형사고발했다. 일단 무조건 억울하니까 밝혀야죠. 또 처음에 제가 소송을 한다고 할 때도 주위에서 특히나 의료 피해 경험자들이 대부분 다 말리셨어요. 속상해서 죽는다. 가뜩이나 억울한데 지금 억울한데 합의금을 받고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덜 억울할 거다. 소송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못할 짓을 할 거다 아마. 네. 강정 PD, 네.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과실이 없다. 이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런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 이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의료 행위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의료 행위의 특성상 분명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전문가가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을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의료 분쟁을 조정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거기에 의사의 잘못이 없어도 국가에서 보상하고 의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환자가 사망을 비롯한 중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이 제도의 실효성과 목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논의되어 왔던 의사 본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이 빠졌기 때문. 수술실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의료 행위를 환자가 그 마취 상태에 있고 환자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어떤 처치를 했고 어떤 수술 방법을 했는지 그걸 환자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하여튼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의사가 본인이 그 취한 여러 가지 의료 처치 행위들이 이 의료 사고와 무관하다라는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게 입증 책임 전환인 건데 그것만 본인이 입증하면 그래서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 것만 입증하게 되면 사실 이제 과실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입증 책임 전환과 같은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는 사실 이 법을 통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과실에 대한 과실 규명이나 피해 보상이나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 발생 추이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상담 사례는 2000년 이후 1만여 건에서 지난해 17,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 가운데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중재는 약 700여 건. 산재사고 연간 좀 사망자 수가 2,500명 정도 됩니다. 교통사고는 6,500명에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그 인제대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만 명에서 2만 7천 명 정도 될 것이다. 예, 단순히 그 수치라 하더라도 산재 사고나 교통 사고보다 훨씬 큽니다 규모가. 근데 문제는 통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모든 사건들이 병원에서 끝납니다. 민법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과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입증하도록 돼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 올해 53살의 김정자 씨는 김 씨의 아들은 9년 전 코 조직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두 눈을 잃었다. 과도한 조직 검사가 시신경을 건드렸고 그것이 실명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 의학의 문외 아닌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 씨는 소송의 길을 택했고 대법원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기까지 꼬박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일 갔다 와서 밤이면 밤을 새고 기록을 보고 진료기록 5장이에요. 저는 간호기록 4장인가 5장인가 다 해봐야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거를 다 이걸로 쓰니까는 제가 배우지 못해서 그걸 못 알아봐서 모르니까 계속 하나하나 보고 본 게 다 예울 정도로 본 거예요. 병원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의사라고 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행위, 또 그 기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병원에서 작성하고 병원에서 보관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났을 때 피해자인 환자들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피해 본 사실 여부를 실제로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의료사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도 깊어진다. 올해 26살인 수현 씨. 6년 전 목과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사지 불완전 마비. 팔, 다리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자유롭게 걸을 수도 손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한다. 사고 이후 수현 씨는 모델의 꿈도 접어야 했다. 장애의 원인은 주사바늘이 척수신경을 찔러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 척추 주변에 주변 근육에 주사를 넣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사가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순식간에 그냥 팔이 탁 튕겨져 나 약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팔이 그냥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신이 마비가 온 거예요. 당시 담당 의사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각서도 써주었다. 그런데 병원은 과실로 인해 마비가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 수현 씨의 증상이
보상금을 타기 위한 꾀병 또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허위성 장애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다친 것은 내가 잔 것에는 내가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결과가 지금 뭐 팔다리가 전부 마비받았다고 그것은 다쳤다고 해서 그때 바로 다치고 나서 얼마 있어 바로 다음 날 걸어다닌 사람이 점점 나빠진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 그거 다치게 했던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다치게 했던 것은 결과를 인정을 원한다 그 말이죠. 병원 측은 수연 씨의 마비 증상에 대해 신체 감정을 요구했고 종합병원에서만 세 번의 감정을 받았다. 상대방 그 변호사는 뭐 집요하게 뭐 수연이를 뭐 가장성 장애 뭐 허위성 장애 뭐 꾀병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니까 그런 것을 또 그 입증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법원은 사지장애가 영구적일 수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3년 후에 재감정을 받을 것을 권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감당할 겨를도 없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은 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제가 피해자인데도 법정에서는 가해자인 것 같이 대우를 받고 한때는 뭐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의사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도 많았고 그냥 일상 그냥 찾아가면 아 힘들겠구나 열심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안 해줘요. 수연 씨의 가족은 5년째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2심 재판 결과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일부만 인정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저녁에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도 나는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하고 살자 이렇게 하니까 살지 정말로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었어요.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지금 수연이가 그전에는 맨날 나는 이렇게 사니 살고 싶지 않다고 맨날 그러니까 정말로 칼이며 뭐 다 수연이 손 안 닿는데 높이 놔두고 약도 수연이 손 안 닿는데 다 높이 놔두고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과연 환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낼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다. 암호를 연상케 하는 전문 용어와 대부분이 영어로 표기된 진료 기록.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과실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진료 기록에 어떤 진료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상세히 기재가 돼 있으면 그 감정하는 의사가 딱 그걸 객관적으로 감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진료 기록에 기재가 없거나 또는 불충분하게 돼 있거나 또는 아예 허위로 돼 있다면 어떤 의사가 감정을 하더라도 이게 그 환자에게 유리하게 답이 올 수가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문제가 있죠. 병원에서는 환자가 접근하기 힘든 진료 기록의 특성을 이용해 진실 규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김 씨는 하지 정맥류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 그래 수술은 이제 잘 됐네 샀다. 그럼 잘 됐네 이자 기다려 해서 내 이자 기다리는데 무더각입니까? 이게 멀려 이라서 그래 이 잘못됐는데 나는 그럼 무적입니까? 그래 뭐 그럼 재수 없게 생각해서 수술 후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 원인은 수술 중에 다른 신경을 건드려 부분 마비 증상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7년간 병원을 상대로 싸웠고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진료 기록. 수술을 받기 전 김 씨의 상태를 적어둔 진료 기록이 조작됐던 것이다.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제보고 이제 병원에서 조정하는 게 처음부터 이 다리가 보다 이제 이 뭐 어려웠다. 그래서 수술하러 왔다. 그래 이제 처음부터 그럴 때 있었다. 병원까지는 무조건 없다. 그것밖에 되라고.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바보 되는 것 같고. 사고 직후 김 씨가 확보한 진료 기록과 해당 병원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진료 기록, 다른 점이 발견됐다. 수술 전, 걷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김 씨의 진료 기록. 여기에 보행 어려움이라는 기록이 추가로 기재돼 있었다. 필체도 같았다. 소송이 제기되자 해당 병원에서는 과실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카피를 빨리 안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조작을 할 시간을 준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사고를 그런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가능한 최대한 빨리 진료 기록부터 복사를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병원 내부에서 작성되는 진료 기록의 조작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최근엔 진료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전자 차트로 바뀌는 추세. 그런데 전자 기록이라도 100%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전 같으면 사실 종이 차트다 이러면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보호자나 이렇게 보호자분이 가가지고 그냥 종이 차트니까 그 바로 이렇게 잡고 확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단말기나 가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출력을 사실은 출력했을 때가 문제죠. 출력했을 때 과거 앞에 기록 의무 기록이 전부 다 나오면은 괜찮은데 그게 지금은 현실로서는 출력하는 단계에서는 제일 마지막 버전만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 조작이 오히려 조금 더 쉬운 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고 해서 의사의 과실이 저절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실이라든지 뭐 신생아실이라든지 그 밀실성이 전제된 곳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한 단서는 나중에 환자 측이 알 수 있는 건 유일한 거는 그 수술방에서 기록 쓴 수술 기록지잖아요. 그죠? 내가 수술 기구로 잘못해서 신경을 끊었다 또는 뭐 동맥을 건드려서 과다출혈 시켰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제가 의사라도 그거를 적을 수는 없을 거예요. 수술 기록지는 평온하게 다 적혀져 있죠. 환자만 뭐 수술하고 나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뭐 하지 마비됐거나 또는 사지 마비돼 있는 악 결과만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환자 보고 야 의사가 뭘 잘못했지 입증해봐 이렇게 하면 그럼 뭐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증을 해요?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최초의 의료분쟁 조정법은 지금의 의사협회에서 제안했다. 대한의학협회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칭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1988년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시작으로 의료 분쟁 조정과 관련된 많은 시도와 논의가 계속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키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얘기할 거리도 많기 때문에 발언을 다 하시면 날이 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나온 말씀 중에 되게 포괄되어 있는 부분은 좀 생략해 주시고. 저는 대표적으로 의료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입증 전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17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의료 환경의 변화, 특히 이제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누가 과연 그럼 어려운 그 진료와 수술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점점 그 중증 질환이라든지 어려운 전문 시술이 필요한 그런 수술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의료인이 그걸 나서서 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방어 진료에 대한 그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고 다음에 민주당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역시
핵심 쟁점인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은 배제됐다. 이런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찰 못 시켰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척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반대하는 의원 수가 많았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사도 사람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의료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유례가 없다고 했는데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무과실 국가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 과실과 관계없이 환자는 일단 보호를 받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과실 책임 배상 보험이 있고 무과실 책임 배상 보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실 있는 경우 과실 책임 배상 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무과실인 경우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무과실 배상 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 측면에서 보면 어찌 됐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잖아요. 입증 책임을 의사가 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사실은 그 정보를 다 의료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이제 정보의 어떤 편제 문제가 있어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이제 방어 진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잉 진료 문제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그 검사를 지금 뭐 두 가지 하던 것을 세 가지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기가 과실이 없음을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배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내가 그 진료 현장에서 적절히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입증만 되면 면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입증 책임 전환만 되면 다 이제 자기들이 마치 전부 배상해 주니까 이제는 우리 못하겠다, 방어진료하겠다, 면허증 받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전제라는 거죠. 네, 강 PD. 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불행하게도 의료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막막하기 마련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진료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진료기록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종종 일선 병원에서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진료기록을 확보한 다음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 산하에 의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환자 측에서는 대부분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새로운 중재기구를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올해 78배 김정규 씨. 의료사고로 동생을 잃었다고 한다. 일명 퍽치기를 당한 후 응급실로 옮겨졌지만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9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뭐 집사람은 날 미쳤다 그럼 날 미쳤다. 날 미쳤다 밤새도록 하니까 저혈압이 되고 그러니까 죽으면 난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난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걸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후 김 씨는 8년의 세월을 소송에 매달렸다. 2심에서 일부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지 올해로 4년이 됐다. 팔순이 다 되는 노인이 병원의 과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리고 1심에서 2년, 2심에서 2년인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4년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1심이나 2심은 사실 심리입니다. 사실이 그러냐 하느냐로 하려면 알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 거 아닙니까? 어?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려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법률심은 그게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하는 것은 그건 법관님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나치다 이거 지나치다 지나치다고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험난한 소송의 길을 택한다. 1심당 평균 심리 기간은 2년 6개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758건. 이 가운데 원고가 일부 승소할 확률은 평균 15%. 환자 측이 제시한 보상액을 다 받게 되는 원고 전부 승소 확률은 평균 1%에 지나지 않는다. 의료 소송에서 피해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 이번 법안엔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가 신설된다.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떨어졌는지 한번 기자님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조정중재원 내에 조정위원회와 사고감정단을 설치하고 감정단에서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보내면 조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 산하의 분쟁조정기구와 비교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기존의 기구들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감정기능도 없으며 조정이 성립돼도 조정 결과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설립 초기에는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몰렸지만 현재는 1년에 분쟁 조정 건수가 10여 건에 불과하는 등 유명무실해졌다. 심사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사조정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에 지방심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에 있으니까 굉장히 조직이 크죠. 그 조직이 지금 29년 운영됐어요. 결국 결론은 필요 없다. 사문화됐다. 정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단을 꾸리겠다고 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감정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사고의 과실 유무를 갖다가 판단해내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부재하고요. 조정중재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현장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의사가 과실이 있음을 시인을 하면 그걸 통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가 자기가 과실을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줘야 할 것은 신뢰다. 의료사고를 당하고 원인을 찾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가지는 개편이라는 얘기 우리 이미 의료소송에서 다 밝혀진 거거든요. 그 감정위원들이 과연 의사 직역에 반하는 그런 과연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지금 구조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병원도 의료분쟁의 한 당사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병원협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병원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병원협회도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네, 강용 PD 수고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로부터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자며 의결을 보류한 것입니다. 의료계에 부당한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